저는 잘 못 뵙는 분을 먼저 뵙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시댁이 5분 거리라 자주 뵈면은 친정에 먼저 가는 거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댁이 너무 머니까 어머니 뵈러 당연히 가는 거고. 저희 엄마는 안 볼 거예요 이번에. 아 아예. 그렇죠. 굳이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굳이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네 각자 돌아가겠다. 야 이거 말이라도. 친정 어머니도 많이 보겠다. 아니 평소에도 뵙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나가면 스탠스를 아 그래도 가야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근데 그 처갓집이 저희 집에서 이제 한 10분 거리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뵙고 식사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멀리 계시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처갓집을 가고 싶죠. 집에 내려가 봐야 큰 대우 안 해주거든요. 그렇지. 그치. 아 그러면은 처음 장모님 보러 가시고 시댁에 가시고 따로따로 챙겨서.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. 따로따로 가고 다음번에는 어디 뭐 한 대전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놀자. 근데 처갓집을 가면 좀 불편한 게 갈치 같은 걸 굽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 이제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몸통을 제 앞에다 딱 놔주세요. 근데 아버님 앞에 가는 거 보면 이제 내장 나온 거 이런 거. 쓴 거. 다시 박혀 있는 거. 그래서 너무 불편하잖아요. 제가 이거 발라 먹기도 어떻게 해야 돼? 접시 바뀐 거 같습니다. 아니야, 이게 내 거 맞아. 수근하기도 하고. 내 거 맞아. 안 그럼 이거라도 뺏겨. 네. 이번에도 뭐 옥돔 와가지고 어머니가 굽고 계신데 아버지가 옥돔이라고 맛있겠다고 딱 그러는데 손 대지 말라고. 사위권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라고 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먹는데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? 네 불편한데 저는 또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. 입안에 들어가면 또 만족도가 누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처갓집 가면 내 앞에 이렇게 있어. 그래요. 근데 난 그거를 야금야금 먹는 것도 진짜 그게 이상할 것 같아. 아니 익숙해지면 먹어요. 습관의 동물입니다. 대우 받아버렸다면 혹시 잘못 놓여 있으면 아버님 앞에 혹시 배 있으면 아 다 뛰었어요. 그래서 안 됐어. 살코기 안 드시잖아요.